전설이라도 도전 한번 해야 되나?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. 아 기다려봐요. 전설 딱 원타 한 번만 할게요. 도저히 안 돼. 뭐라고 찾아야겠다 이거. 딱 1팀만 합니다. 이거 실패하면 포기할게요. 딱 보니까 사이즈 보니까 2,000만 원 빨렸네. 일단 빨간 번개 친 거 보니까 한 마리는 무조건 나옵니다. 만약에 영웅 안 나오잖아, 뛰어내릴게. 예. 캐릭터 바로 삭제. 본장 비싸, 올롯이. 정확한 멘트였잖아. 번개 난 딱 보면 알거든. 야, 딱 영웅 잘 나온다. 야, 이대로라면 이트는 가야겠는데, 이게 또. 아다리가 또 이렇게 맞는다고? 두 마리만 뽑으면 이트 아니야? 어, 이건 못 참지. 미안하지. 깊어지는구만. 뭐라도 내용은 나와야지. 가다 빨렸으니까. 컬렉션 살짝 미비하게 채우면서 전설 이트 한번 시원하게. 전설 빵꾸까지. 자, 여기서 내용 만듭니다. 가자. 아, 이거 안 나왔다. 네, 금색 번개 꽝이에요. 네, 여러 가지 러쉬를 많이 봐서 아는데 금색 번개는 안 뜨는 거. 처음에 딱 그 나올 때 번개 색깔이 있거든. 오! 야, 씨바 오늘 내용 나왔다. 잠깐만, 아직 안 끝났어요. 재뽑기가 있어. 좆됐어 이거. 야, 좆됐다 재뽑기. 씨바 이거 오늘 거의 100만 다이아 3,000만 원 가까이 썼는데. 와, 근데 여웅도 지금 중복이 있고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된다. 이거 재뽑기가 이거 좆되는 거라. 재뽑기 확률이 장난 아니야 이거. 아직 안 끝났다. 제일 배드러는 여기서 지금 가더 무과금 나고 변신을 뽑았는데 컬렉을 못 채우고 재뽑기에 돈까지 빨리고 최종 목적은 3,300만 원 정도 빨린 상태에서 무과금 나고 방종하고 존나 짜증나는 상태로 밥 먹으러 가는 게 오늘 하루의 시작인데.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약간 좀 납니다 지금.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된다. 아, 씨발, 법사가 나오긴 나왔는데. 아, 이거 존나 불안하다, 이거, 이. 아, 이거 진짜. 법사가 나오긴 나왔는데, 아, 나 이거 안 나올 것 같아, 진짜. 아. 아, 씨발, 신규 다 나왔는데. 야, 이 개 새끼야, 어떻게 법사 거만 안 나오냐. 단테스랑 스키아가 나왔는데. 아, 씨! 걔 지랄을 하고 있다, 진짜. 아. 야,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냐? 야, 신규 거 스키야, 단테스. 야, 20만 다이아 또 빨렸네. 하... 진짜 족같은 게임이네. 얼마를 빨린 거야? 와, 100만 다이아 빨렸네. 진짜 아까 내가 말한 스토리가 맞죠? 재뽑기에서 안 나오는 거. 안 나올 것 같더라고, 느낌 있다. 단테스를 쳐 두 마리나 뽑고 있네, 스키아랑. 법사께 딱 안 나오네. 아, 진짜, 씨발게. 뽑아도 이게 재뽑기에 왔다가 돈이 존나게 쳐들어가니까 몇백만 원씩. 아, 빨간 번개야. 아, 씨. 오, 씨발, 두 대를 때린다고? 오, 씨발! 나왔어!
두번 합성기 투정설. 야 이번에는 진짜 컬렉. 야 이번에 그냥 바로 나와라. 재뽑기 안 할라니까. 단테스 이 개새끼야. 아이 고만 좀 나와라. 단테스가 씨발 몇 번이 나오는 거야? 세 마리 나왔어. 아이씨 팔로메 단테스. 와 또 불안하다. 좆됐다 이거. 야 열 번째 뽑으래 갖고 이거. 아 진짜 씨발. 와. 야, 단테스가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넷, 다섯 번이 나왔네. 와, 이게 말이 되냐 이게. 야, 이게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한 거야 지금? 일부러 나 놀릴라 그러나? 공허야딘 3개, 단테스 3개, 뽑기까지 포함해갖고 두 번인데. 씨발 이거 막아놓은 거 아니야 이거? 하딘 단테스.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야 하딘이랑 단테스가 그 신규 건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되나? 자 일단 멘징했고 참을게요. 나중에 신화가자. 아니 나중에 신화가면 되잖아 여러분들. 맞잖아요. 어차피 뭐 나중에 또 뽑긴 할건데 어차피 전설 저거 내가 뭐 신화까지는 가야되는 상황이니까 전설 다 필요하거든. 좋게 생각하자. 아 근데 진짜 택진이 형 방송 뭐 안보시겠지만 바쁘셔가지고 형 내가 진짜 형 나 리니지 2M도 형 과금 많이 한 거 알잖아요. 형 나 4년 동안 벌면서 지금 빚만 남고 형 월세 살고 있어요. 내가 진짜 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형 이건 아닌 거 같아. 예. 나 솔직히 내가 하자를 진짜 징징 안 되고 싶어도 이번에 성태형도 이거 다시 뽑기 그렇고 솔직히 이거는 형 좀 나왔던 거는 진짜 좀 안 나왔으면 이건 좀 심하잖아. 어? 전설을 뽑는 거 자체도 형 진짜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들인데 이거 뭐야 이게 형. 어? 아 여러분들 재뽑기라는 게 돈을 들여서 내가 이거를 원치 않아갖고 이거를 뽑는 건데 어? 그럼 최소한에 나왔던 것들은 안 나오는 게 맞잖아. 내 말 틀린 말 아니잖아 여러분들. 돈이 이게 씨 한번 뽑을 때마다 얼마씩인데. 아니 재뽑기로 단테스를 갖다가 다섯 마리랑 공허해야 된 다섯 마리를 뽑았어요. 예? 아니 좀 조작 냄새는 안 나냐 이거? 야 어떻게 이거를 재뽑기가 공허해야 된 다섯 마리랑 단테스 다섯 마리가 나오니 이게 확률이 0.1%의 확률도 안 돼. 야 전설이 여기 뭐 아테발트 드래곤 슬레이어 이런 게 존나 많은데 캐레니스도 있고 어떻게 단테스 공허야디만 존나게 나왔지 이게? 존나 신기하네. 이게 12번에 재뽑을 해갖고 그 똑같은 게 5개씩 딱 나온다고?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 이거?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냐? 갈수록 비싸지는 것도 물론 짜증이 나는데 내가 그걸 원치 않아서 안 뽑으려고 하는 건데 재뽑기만큼은 해줘야지. 일단은 이거 떠가지고 지금 자 냉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히 130만 다이아의 지금 팔진노의 전설 2장 중복이거든. 일단은 이득을 본 거는 맞잖아. 시청자분들 멘트 해봐요. 130만 다이아의 P30 컬렉에 데스니티 그 뭐야 영웅 스킬이랑
일단 전설 중복은 빵꾸는 못 채웠지만은 일단 뭐 중복 어차피 나중에 써야 되는 거라서 솔직히 이 정도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완전 뭐 패망은 아니거든. 어차피 1년 안에 신화를 뽑는다고 봤을 때는 전설을 존나게 뽑아야 될 건데 전설 기대치가 여러분들 1,000만 원이 훨씬 더 넘어요. 나중 가면 훨씬 더 괜찮단 말이지. 그리고 제가 팔진노를 일단 첫 번째로 안 찌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리니지 W에서 비각인 전설 9검이 뜬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첫 번째로 조우섭에 있는 내 지인이 판에서 날랐고 이문주 날랐고 성태형 날랐고 도구형 팔검 존나 많이 날랐어요. 근데 그게 33% 확률인데 파괴가 된게 사또 거랑 알트 거. 예. 비각인이 성공이 없어. 예? 비각인 구검이 있다고요? 대포섭에? 확실해요? 자, 참습니다. 밥 먹으러 갑니다.